선생님 이 넣어주시기 전에 저한테 장어는 먹을 줄 아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장어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고요. 최고예요. 와 장어 너무 맛있다. 봐봐요. 칼비 다 받아놨죠? 살 먹을 차례예요. 아니에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오일 쉴 거 아니고. 안녕.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승식. 아이돌이죠.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우리 앨리스가 선물해준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평소에 먹었던 커피보다 더 맛있군요.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앨리스의 사랑을 조금 더 넣어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예정이죠? 오늘은 스튜피드 어클락과 일러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in love with the coco. 일러브 좋아하시나요? 일러브 좋아합니다. 아까 가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헷갈린다는 둥 누가 썼냐는 둥 하지 않았나요? 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진실은 나만 알고 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더쉬요. 대기실입니다. 이 스토피드 어클럭 활동이 벌써 2주차에 접어들어서 오늘도 어김없이 스토피드 어클럭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일럽도 생방송으로 할 예정이라서 기대가 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밝아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네, 어쨌든 지금 저희 세트를 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 1시간 뒤에 산홍을 진행할 예정인데. 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형? 어디 갔다 왔어? 너에겐 말해주고 싶지 않아. 빨리 여기 앉아요, 형. 너에겐 말해주고 싶지 않아. 빨리 여기 앉아요. 어디가 어디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은 이유는? 지금 저랑 같이 있어서? 네, 그렇대요. 형 마음 다 알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더쇼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는 양치를 하러 가겠습니다. 마치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를 마중해 마치메시 혼내 나는 전보다는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더 나은 사람 더욱더 아침 이슬을 잡고 내 안에 과거에 애국심이 넘쳐나는 비톤입니다. 사람한테 해보자고. 저녁 화이팅. 서볼까요? 다녀왔습니다. 자, 큰일 났네. 저쇼까지 찢어버렸어요. 우와! 참! 우와! 우와!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쳐다봤는데 뭐 안 쳐다보대? 맨날 쳐다보더니만 볼 수가 없었어. 소리 들어서 어! 이랬잖아. 그래. 처음이에요. 6년 동안 활동하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주먹 맞아본 거 처음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네! 정수빈이었으면 맞았어. 안 때렸을 거잖아요. 세준이 형이 때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도 세준이 형 잘 안 때려요. 대신 베란다에 저 거꾸로 매달아놔요. 수빈이가 세준이 거꾸로 매던 거 아니었어? 진짜 환장하겠다. 여러분들 수빈이를 제가 어떻게 거꾸로 매달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맞았죠. 왜 때리셨어요? 괜찮도 안 하네. 속 터져 죽겠다. 맛있어. 애 하나 키우는 거 같아. 그럼요. 저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당... 형, 네. 진짜 궁금한 건데 궁금한 건데 우리 화장실 그 돌 있잖아요. 그거 형이 부셨어요? 내가 안 부셨어. 산산조각 나 있던데? 야, 난 네가 부신 줄 알았어. 네가 부셔놓고서 나한테 덮으시는 거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수빈이가 부셔놓고선 그래도 저걸 다 맞춰놔서 덮어놨구나. 아니야. 그래 아니야. 잘 쓰자 이러고 지금 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진짜 나 아니야. 와. 그 누구야? 승식이 형이야? 승식이 형이네. 왜냐면 다른 곡을 하기 때문이죠. 작사에 참여했던. 너무 헷갈려요. 뭐라고?
곡이고 네. 일러브라는 곡을 또 하게 됐습니다. 덕쇼에서 이렇게 일러브를 부르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러브가 아니라 스테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 일러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네, 제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제가 또 애정하는 곡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서 하게 된다면 작사가로서 기분이 좋네. 좋았어. 항상 지금 왔는데. 네, 다녀오겠습니다. 좋았어. 그러면 오늘 더쇼 파이팅 하고 그리고 이제 뮤뱅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곳은 뮤직뱅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못 알아보셨죠? 이게 보라색으로 하고 약간 이런 머리색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보니까 4월 말부터 이 색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으로 이런 브릿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하네스가 이렇게 쭉 들어갈 예정이고요. 오늘 약간 청 블랙, 블랙 앤 청 느낌입니다. 아니 너 챙기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제 회색 머리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색 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뮤직뱅크 오늘 막방인데 금방 2주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시험 섭섭하네요. 카우스를 또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니까. 하지만 빨리 돌아와서 인사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시간을 보자. 이제 팬분들 와서 인원 체크하고 계시겠네요. 현재 저는 무박으로 지금 음진까지 왔고요. 나머지 멤버들도 뭐 수면 시간 대략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앨리스분들도 힘든 일정을 소화한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산업대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우리 앨리스분들 걱정입니다. 펀딩 이거 말고 재밌는 게임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크라 운 크레 운 크레 용을 크레 운이라고 한 게 아니라 크라 운을 크레 운이라고 한 거예요. 동찬이 얼굴이 특히 나왔는데 저는 머리 특히 나왔는데 참 어려워. 그거 어떡해? 나도 몰라. 옷 조심해들이 아니라서 자 이렇게 까. 그렇게 깐 다음에 줘봐. 그렇게 깐 다음에 형이 하나 먹을게. 아 이거 어떡해 나. 이렇게 한다? 아니 밑에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야. 얘는 돌도 말았어. 이건가 봐. 이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겠네. 이렇게 먹는 거 좀 해야 돼. 이거 봐라.
뭐 과자를 끓여 먹으냐 이렇게 된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까가지고 그냥 사실 이 파트 원래 처음 녹음했을 때 저였잖아요. 원래 너였지. 정말 다행이에요. Until the sunrising 없어. Until the sunrising. 막방 현주 Let's get it. 여기 여기 빼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쪽으로 올게요, 수빈. 네. 저희가 이제 6시 반 스탠바이 산옥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막방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앨리스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본방송까지 좀 시간이 떠서 아마 이제 각자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요. 그때 동안 우리 앨리스 여러분도 푹 자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굿밤. 김치다. 너 왔다 올 거야. 뭐 세타 왔다 왔냐? 세타 왔다 왔냐? 아 이거 이거 작품명 한 남자의 고독. 세준이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담겨있는 저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어머 대단히 귀여워. 세준아 큰일 났어. 그렇지 지금 많이 뽑히잖아. 그렇지 됐어. 아직 아픈가? 응. 작품명 혼자 왔니? 아니 싱글이야. 아 그럼 보여드려야죠. 슬쉽지? 네. 타이틀곡으로 생각했던 곡이 뭐 있습니다. 네. 본인이 클레드한 곡인데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 들려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린 건가요? Can't fly, can't fly. 가로지는 순간 넘치는 sweet note. 아 진짜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 너의 손을 잡고 Let's go.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 I miss Booty Boom. 정말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몰라. 인기가요에서 만나요. 게임의 게임 캐릭터 총 들면은 이제 FPS 게임이 나올 것 같아 생겼어. 이게 더 낫다. 어? 이게 훨씬 낫다. 오늘 인기가요 마지막 날이죠. 네, 저희가 사운오카를 다 해서 오늘은 생방밖에 안 올라갔는데 오늘이 저희 카오스 앨범 스튜비 더 클락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또 무대를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2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죠. 엠카부터 해가지고 새벽 출근하고 또 직장 나가시고 많이 바빴을 텐데 2주 동안 함께 정신없는 생활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보는 날이 더 많으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2주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이제 활동이 마무리가 되는데 끝나고 나면 뭔가 공허함과
허전함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대면이라서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머리색도 검은색으로 이제 좀 칠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라색보다는 검은색 했을 때 이 상처 분장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네, 이번 활동도 이렇게 또 막방을 맞이했네요. 네. 저희가 인간은 특히나 사원옥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앨리스 분이 첫 주에 마지막 인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서 이렇게 또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이제 산옥이랑 다 있어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벌써 2주가 끝나버렸네요. 몸은 피곤했지만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이죠. 그쵸. 함께 했어가지고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좀 시험 섭섭하네요. 활동할 수 있어서 앨리스 분들도 저희와 똑같이 연예인의 삶을 느꼈다고 하시는 앨리스 분들 말을 듣고 정말 같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더 멋있는 3부작의 마무리를 완성하러 빅토니들이 더 준비할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약간 좀 잊고 살았던 이 공방의 즐거움 네. 그리고 이 대면의 즐거움을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밌었던 활동이었고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 만날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빅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고마워요. 기다려.